네, 여기는 뽕나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는 뽕나무 저 위에서요. 수양뽕이 돼가지고 척 내려왔어요. 저 거의 지면까지 이게 내려왔는데 여기다가 중간에 목대에다가 다른 뽕나무를 붙일 겁니다. 하얀 오디요. 용봉인데 하얀 오디가 달려요. 맛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현존하는 오디 중에 당도가 최고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심어 놨는데, 오늘 이제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오디가 열리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붙여가지고 옆으로 가게 해서 나중 위치에서 따먹을 수 있게요. 그리고 오늘 하는 접은 이 목대가 아주 굵으니까 H접으로 하겠습니다. H접. 한자로는 요자 써가지고 요접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요접의 두 가지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접수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뽕나무가 좀 구불구불하죠. 마디마디. 그래서 여기 하얀 오디 달리는 용뽕나무가 되겠습니다. 용뽕. 높아서 카메라를 아주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내놨어요. H로 두 군데로 수직으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그 관건이 뭐냐면, 이렇게 수평으로 치는 게 아니고 사가접 했을 때 비스듬히 친거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 아랫부분도 사가접 깎을 때 비스듬히 내려간 그대로 내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가운데를 띄어낼 거예요. 이 가운데를. 그러면 위에 사가접 형태 비스듬히 간 거, 아래쪽 비스듬히 간 거,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접수를 끼워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운데를 띄어내고요. 그 다음에 접수 조제를 여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껍질을 띄어냈습니다. 띄어냈고,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약간 들어주고요, 여기도. 아래도 들어줍니다. 이 사이로다가 접수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 가운데로요. 접수를 조제를 했습니다. 접수를. 그래서, 보면, 이쪽에 순 대신에 가지가 하나 올라와서 있죠. 작은 가지가. 그다음에 아래쪽 위쪽은 비스듬히 사가접 했을 때 비스듬히 깎았던 그 형태입니다. 아래쪽은 완전히 사가접 그 형태고요. 사가접. 그리고 뒤는 이렇게 깎았고, 옆에 좌측은 부름켜만 남기고 살살살살 벗겨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목대에 끼워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끼워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위에도 대각선으로 했으니까 부름켜 맞았고, 아래도 사가접 형태 대각선이니까 맞았고요. 좌우측에도 이게 다 맞은 겁니다. 그다음에 바닥도 맞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나무에서 물만 많이만 안 올라오면은 이건 100% 사는 거죠. 100%.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물이 많이 올라온다 그랬을 때는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여기 테이핑을 하는 게 아니고 홀치켓이나 타카로다 그냥 찍어놔도 되는 겁니다. 찍어놔도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그 판단을 뽕나무는 꼭 하셔야지 돼요. 제가 오늘 타카를 집에다 두고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있는 홀치켓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홀치켓.
타카로 해지리 깊게 찍히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찍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타카가 있으면. 예, 그러면은 물이 많이 올라올 때는 테이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 타카로다가 예, 찍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타카가 없으면 그 못 같은 거 있죠. 예, 그걸 이렇게 쳐가지고 예,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H접, 요접 하나 이렇게 시연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시연은 시연대로 했고요. 테이핑 처리를 할 겁니다. 물이 예, 지금 들어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예, 예, 마감 테이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는 요접 해봤고요.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요접의 변형인데 이렇게 플러스를 내주는 겁니다. 플러스. 그리고 요 가운데를 조금 오려내고 요 사이에다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십자로 긋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마름모로 칼집을 내고서 네모를 빼냈습니다. 빼낸 이유는 이번에는 예, 눈접을 할 거기 때문에 눈을 넣을 거기 때문에 눈이 여기서 이제 나와야지 되니까 이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줄부가 상당히 두꺼우니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예, 벌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서 삽수 조제를 해가지고 눈이죠. 눈 조제를 해서 여기다 끼워만 주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예, 물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서 물이 꿀꿀꿀꿀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데 예, 그 칼집을 내주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집을 내주고 그렇다면 예, 이제 다른 쪽에 지면에 가까운 거 작은 거 시연할 건데 물이 많이 나온다면 지푸라기 같은 걸 하나 넣어줘야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는 조금 이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접수가 이렇게 조제가 됐습니다. 뒤에 목질부가 좀 붙어 있고요. 쉽게. 그 다음에 위아래가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가 사가접 했을 형태인데 예, 위에도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끼워 놓으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예, 끼워 놓으면은요. 자, 그래서 접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있습니다. 눈만 보이죠. 눈만. 예, 그리고 이 목줄부가 아주 단단하고 보건력이 있으니까 지금 서로 잡고 있습니다. 서로 잡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판단해야지 될 게 아, 이렇게 10십자를 걷는데 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테이핑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대로 두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타카로다가 몇 군데 이렇게 쳐 놓으시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그 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테이프 뭐 층층 동겨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뽕나무는 특히 그래요. 예, 그래서 예, 물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상황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제 생각엔 여기 타카로다가 한 뭐 네 개 정도 찍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타카 대신에 홀치켓으로 네 군데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둘 겁니다. 이거는. 자, 내친 김에 뽕나무즙 한두 개 더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었죠. 사가접, 눈접에 하단 먼저 넣어주고요. 외국 사람들은 뭐 반대로 하는데 저희는 하단 먼저 넣어주고 합니다. 하단 넣어줬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칼집 넣어준 것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대각선, 그 다음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되고 접수도
목재를 붙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목재를. 네, 보이시나요? 저 이거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대각선으로 갈게요. 위에서도 예, 비스듬히에서 쭉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면 목철부 붙었죠. 그다음에 위에면 대각선, 그죠? 위에면 대각선. 요걸 여기다 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좌우측에 이게 딱 맞았어요. 좌우측에 안 맞으면 어느 한쪽만 맞추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테이핑을 합니다. 자, 이게 물이 별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통째로. 물이 많이 올라왔다 하면 여기다 다른 장치를 하나 또 해이지 돼요. 네,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눈을 남기고 했어요. 눈을 남기고 했는데 이 뽕나무는 눈이 크거든요. 크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쏴줘도 됩니다. 한두 번 정도는. 그러면 알아서 이제 뚫고 나와요. 그래서 이건 예,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깎이 접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보이실까요? 깎이 접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치고 내려가는 거죠. 내려갔고요. 자, 그럼 안 보였을 것 같아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접수 조제 대각선으로 나갔어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도 45도 넣어가지고 한 칼에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마디 내지 세 마디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를. 네. 예, 그러면 접수 조제된 거를 끼워 넣습니다. 부름표를 마치고요. 이것도 좌우측이 부름표가 다 맞네요. 그래서 테이핑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중부 지역이니까 물이 지금 안 올라와서 이게 맞는 거예요. 시기가.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물이 칼칼칼칼 나와요. 그러면 여기 테이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싸매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정인데 예, 물이 엄청 나온다 그러면 미리 잘라 놓고 2-3일 3-4일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증산이 안 됐을 때 해지 되는데 예, 기다리기가 뭐 하면은 이렇게 그저 풀이라든가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를 잘라 가지고 한쪽을 대 주시면 돼요. 그러면 물이 이 공간을 타고 내려가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그 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뽕나무 접을 칠 때 항상 요 물 어느 정도 올라오나 요 고려를 하셔야지 돼요. 사실은 뽕나무 접이라고 해서 뭐 그냥 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는 그냥 싹쓸이하고 죽어요.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깎이 접 해봤고 여기 사가 접 해봤습니다. 도포제 칠해도 되고 안 칠해도 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안 칠해도 사실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뽕나무 접목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 척척 늘어지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그 하실 때는 깎이접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깎이접. 예, 여러분 예, 많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하나 또 빠뜨렸네요. 예, 뿌리 접이 있습니다. 뽕나무에 뿌리 20cm, 30cm 끊어 가지고 그 뿌리 사이에다가 눈을 끼워 넣는 그런 접이 있으니까 그거는 집에 가서 예, 그 한두 개만 해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